도전하는 젊은 2018 조합아이툰배 루키리그 오늘도 백홍석 구단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숨가쁘게 달려온 루키리그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우승팀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 루키리그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종 라운드까지 왔고요. 인재팀, 푸른돌팀 둘 중에 한 팀은 우승팀이 결정이 납니다. 네. 팀 순위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지금까지 순위표 함께 살펴보시죠. 2018 조합아이툰배 루키리그 총 규모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총 8개 팀이 참가를 하고요. 우승은 1,000만 원, 준우승은 500만 원, 3위 팀은 300만 원, 4위 팀은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8개 팀이 더블리그를 통해서 14라운드까지 진행을 시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한시간은 각자 20분에 초읽기는 40초 3회가 주어지는 속기 대회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기사 모두 만 17세 이하 선수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요. 이 간혹 대회 중간에 아마추어 기사가 입단을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요. 이 대회만큼은 아마추어 신분을 유지합니다. 네.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팀을 이루는 루키리그입니다. 순위표를 살펴보시면요. 인제 30명작이 11승 2패 29승이고요. 서울 푸른돌과 서울 BNBK가 10승 3패씩을 거두고 있지만요. 서울 BNBK가 개인 승수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승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우승까지 넘어가긴 좀 어렵고요. 푸른돌 팀이 전승을 하고 인재팀이 전패를 한다면 똑같이 29승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푸른돌 팀이 프로 승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역전 우승도 가능합니다. 지금 두 팀의 대결에서는 이미 1승 1패씩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서울 푸른돌 팀의 프로 선수가 1승을 추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빈 프로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전승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승팀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14라운드는 2경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제 30명작과 서울 BNBK인데요. 현재 1위와 3위 팀이죠. 이 두 팀의 경기에서는 프로프로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1국은 김상윤, 조성호 선수, 2국은 강우혁, 윤민중 프로의 경기고요. 3국은 백현우, 양효준 선수입니다. 네, 프로와 아마가 함께하는 만큼 이 프로와 아마의 대결이 참 많이 성사가 됐는데요. 이번 14라운드 중요한 경기인데 이 프로와 프로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이 걸린 한판이기 때문에 뭐 두 선수 모두 좀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이 될 것 같고요. 강우혁 선수가 꼭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네. 현재 1위와 3위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과연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이제 30명작과 서울 BNBK의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이미 인재팀이 2연승 거둬버렸네요. 인재팀 정말 대단합니다. 인재팀이 계속해서 사실 우승후보로 꼽혔고요. 그 이유는 강우혁 선수가 일단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다승왕의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백현우 선수가 좀 연구생에서 좀 상위권에 있고요. 김상윤 선수, 한은진 선수까지 1조에 있기 때문에 네, 후보 선수까지 1조였어요. 후보 선수까지 1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굉장히 좀 강팀으로 좀
분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로인 강우혁 선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백현우 선수가 지금 개인 다승왕 순위에 가장 이름을 높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초반에 한 6연승인가요? 한 5연승인가 일단 했었고요. 뭐 비록 패점은 기록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백현우 선수와 인재설운 명자 승패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김상윤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래서 전 선수가 뭐 고르기 잘해줬기 때문에 아주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밀까요? 자, 여기에서 아마 손을 뺄 것이고요. 3-3에서 사실 백이 받을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백 쪽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네 번을 밀고 두 번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좀 두텁고 둘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00으로 둔다면 뭐 세 칸을 밀고 뭐 날짜나 뭐 세 칸 밀어주고 젖힌 거 이런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난 것 같아요. 아, 이걸 가장 선호하시나요? 네, 100 쪽에서 이게 제일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3-3의 변화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네. 각자 사실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이 진행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저는 좀 더 덜 선호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역시 실리가 이게 네 번 밀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집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또 백에게는 확실한 두터움을 주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보다는 아무래도 네 번이 좀 더 두텁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3-3입니다. 이곳을 하나 걸쳐놓은 게 굉장히 재밌고요.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윤민중 선수가 이곳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3-3을 팠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런 정석 선택을 하는 것은 네. 발전성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에 견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석 선택은 백 쪽에서 좀 더 웃어줄 수 있겠죠. 흑이 두기는 싫은 진행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반대로 보시면요. 반대로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진행이 돼 있다면 네. 이쪽은 뭐 백도 서로 발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넓기 때문에 좀 더 흙이 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 차이가 굉장히 또 좀 다르게 판을 좀 꾸려갈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됐다면 아마 이런 3-3 진행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상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진행이고요. 반대가 돼 있어서 넓은 쪽으로 백이 가고 있죠. 그럼 지금 우상기를 3-3을 들어가면은 반대쪽으로 막나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자 이곳에 백이 먼저 오기 때문에 흑이 불만이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막나요? 강혁 선수가 이 수가 사실 실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정석 선택은 백 쪽에서 불발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변에 띄어져 있는 곳을 프로의 바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두더라고요. 좀 작은 자리로 봐서 그런지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보통 집으로 본다면 여기는 백이 10집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집으로는 사실 다섯 집도 안 돼요. 하지만 여기 두텁기 때문에 발전성이 더 좋기 때문에 서로 호각의 진행인데 지금은 발전성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백쪽에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아, 주전머리. 그것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건 받아야 됩니다. 포석을 짤 때 네. 흙 쪽에서 덤을 주기 때문에 뭔가 좀 재미가 없어지면 백 쪽에서 괜찮습니다. 나중에 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흙이 좀 두어 가야지만 좀 더 괜찮은 포석을 짤 수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뭐 5대5로 포석을 짜서는 흙이 내야 되는 덤 자체가 좀 크게 느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여섯 집안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무난하게 짜여진 것은 백 쪽에서는 전혀 사실 불만이 없습니다. 흙 쪽에서는 좀 더 집이 많던지 뭔가 판을 주도하고 좀 주도권을 잡고 이끌던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 좀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무난하면 웬만하면 백이 괜찮습니다. 요즘은 또 인공지능으로 초반 연구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사들이 더 백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백이 좀 더 편한 느낌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의 의도에 따라서 공부된 걸 두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몇 명은 또 흑 쪽을 선호하는 기사를 또 많이 씁니다. 그래도요. 왜냐하면 먼저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흑 쪽을 좀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약간 그럼 전투적인 기풍의 기사들이 흑을 좋아하나요?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판을 이끌어가는 걸 좋아하는 기사들이 좀 흑을 선호합니다. 아니, 두 선수의 그 입단했을 때 프로필을 보니까요. 강우혁 프로는 실리형 기풍, 윤민중 프로는 전투적인 기풍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우혁 선수 사실 굉장히 전투바둑이거든요. 네. 사실 전투바둑이 일부러 실리형이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일부러요? 네. 굉장히 사실은 똑똑한데요. 네. 실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싸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실리로 돌아가기는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두었는데요. 지금 귀를 사는 것이 집으로는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수도 이곳을 끊고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잡히긴 잡히거든요. 흙이요. 자, 이 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전부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두터운 포석을 짰다면 그거에 좀 맞게 좀 두텁게 두는 것이 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배석과는 어울렸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배석이랑 좀 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조화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초반에 좀 실리, 중반 여기는 실리, 이곳은 두터움, 다시 실리.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도 있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세력 실리. 백은 사실 비슷하게 맞춰지면 네. 아, 괜찮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네, 이곳을 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개괄해 보면요. 네. 여기 10집, 여기 10집, 5집. 여기도 잡은다고 보면 15집. 백은 40집 나 있어요. 40집. 네. 흑은 여기까지 17집. 27집, 35집. 그냥 기본 집으로만 간단하게 계산하면 백이 오히려 반면으로도 좋은 형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 두터움을 가지고 더 뭔가 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네, 하지만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거죠. 흙만 두터워야 뭘 좀 보여줄 텐데 백도 두터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안전한 수를 둔 것 같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이것을 밀고요. 끊었을 때 이런 식으로 늘어서 진행을 했다면요. 이 둘둘둘은 없죠. 없습니다. 자, 그랬으면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전혀 공격될 돌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타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쪽의 발전성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밀어가는 수가 좀 더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가 늘면서 두터워졌고 좀 어설프지만 막았거든요. 백이 먼저 흑세력을 눌러가네요. 이런 식으로 같이 집을 지어달라는 뜻이죠. 여기 집 짓는 것보다 여기 중앙에서 집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주문입니다. 이 정도 거리를 흑이 가르기는 어렵나요? 이렇게 공격을 가는 것은요. 네. 공격이 오히려 좀 어렵나요? 예,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 이 역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넓어서 사실 공격이 잘 안 됩니다. 아예 다른 곳부터 풀어가는 강우혁 선수입니다. 초반 포석이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이요. 뭔가 아까도 사실 잘못 둔 건 없었어요. 하지만 좀 뭔가 조화가 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흑 쪽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기 어려운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초반부터 좀 더 빡빡하게 두지 않으면은 중반이 많이 어려워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백이 이렇게 두고 이것을 치받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죠. 잔잔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여기서 강우혁 선수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흑이 좀 시비를 걸어갈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게 뜻은 이곳을 둔다면 파워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얼핏 보시더라도 되게 굉장히 뭔가 좀 위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흑의 주문은 이것인데요. 자, 백은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좀 쳐서 크게 당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활용 정도로만 남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막 이렇게 크게 득을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리였다면 백이 지켰겠죠. 네. 네. 그리고 백이 워낙 두터운 곳이라서요. 그렇습니다. 흑이 어느 정도 활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이제 흑 입장에서는 뒀을 때 이곳을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날짜가 좋은 수예요. 여기서요. 그러면 백이 전체가 못 살게 되면서 여기 또 집을 흙을 버렸죠. 자, 이런 게 안 됩니다. 역습이요. 여기를 지켜야 되죠. 잡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을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수순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삼선의 돌은 한번 키워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두 점을 이용해서 두 점을 죽이면서 아주 멋지게 좀 강욱 선수가 득점을 한 느낌입니다. 네.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돌을 활용해서 뭘 얻어낼 수 있을까요? 보신다면 일단은 이곳을 두면서 여기에 집이 꽤 불었거든요. 오히려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동안 그전 했다면 훨씬 덜 집이 나는 자리였는데 지금처럼 이곳을 두면서 집이 일단 좀 불어났고요. 전체가 못 살아있다는 것이 흑의 자랑입니다. 뭐
이곳을 뒀을 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백 쪽의 두터움을 지울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흑이 득점을 했습니다. 네. 자, 이곳에 득점을 다른 곳까지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돌이 살아 있었다면은 그렇게 좀 득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흑돌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흑 쪽에서 더 얻을 것이 있다는 뜻이죠. 네. 근데 는수는 안착입니다. 네. 이 는수는요 방향이 당연히 이곳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이런 곳을 이렇게 가야지만 백이 쓸데없는 곳을 연결하게 만들고 하중왕 쪽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나중에 승부처가 될 거기 때문에 흑돌들이 이곳에 있는 게 훨씬 좋죠. 뭔가 모양상의 급소는 호구되는 곳이라 두고 싶은 자리기는 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이곳 약점이 눈에 띄어요. 네. 이제는 굉장히 눈에 띕니다. 만약에 흑이 좀 중앙을 진출하고 있었다면 지킬 필요가 없었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곳을 하나 받아야 됐기 때문에 흑이 뭔가 조금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은 그래서 이 정도가 최선인 건가요? 여기 중앙을 계속 놔둘 수는 없거든요. 여기가 꽤 큰 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좀 지우겠다는 뜻이고요. 이곳을 갈라져 있어야만 아직 이곳도 조금 노릴 수도 있고요. 흑이 아직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흑은 좀 그런 점들을 노려야 됩니다. 확실히 중앙은 흑보다는 백이 두터운 자리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흑이 중앙으로 좀 더 진출을 했었다면 굉장히 어려운 형세였는데 이곳에 하나 돌이 오면서 백돌은 중앙에 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좀 백 쪽으로 조금 다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대국 그냥 보시면요. 두 선수 모두 큰 실수는 안 하는 것 같고요.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씩 방향만 좀 엇나갈 뿐이지. 그렇습니다. 크게 뭐 꼬집을 정도의 실수는 없었어요. 뭐 방향 정도의 실수지 큰 실수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백쪽이 조금 기분 좋은 정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두 선수가 그동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서로 중앙을 막아가는 형태로 됐는데요. 자, 그럼 이곳을 하면서 이곳에 집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백은 이 중앙을 여전히 계속 좀 집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깨자고 했으면은 흑이 손해인 진행이었나요? 일단은 이곳을 밀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 하나 느는 게 아파요. 이 늘면서 이 받아주면 여전히 여기는 뭐 조금 날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늘어지면 되게 집이 안 나거든요. 네, 중앙에 집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막았습니다. 네. 이곳은 옳은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곳을 통해서 백집을 좀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흑은 이런 약점을 좀 노리고 있는 거죠. 예를 두고 이게 뭐 끼우는 이런 약점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좀
그냥 집으로만 보기도 크긴 한데요. 이런 약점들을 노리고 둔수로 보여집니다.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면 아무래도 덤이 좀 부담스러운 형세이긴 하거든요. 자, 이 수는 만약 이어주게 된다면 한 칸 띄고 자, 이렇게 진행되면 흙이 막았던 것이 오히려 다 깨지죠. 네, 너무 좋은 자리로 깨지기 때문에 지금 흙은 이것을 느는 것이 정수로 보이십니다. 네, 늘어야지만 여전히 좀 여기에 집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이었는데요. 네. 약간 실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강욱 선수는 이것을 약간 노리는 것 같긴 해요. 백이 한 칸을 뛰고 네. 노리는 거죠. 이곳을 약간 노리고 있긴 한데 당장에는 안 되거든요. 네. 당장엔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를 호구 쳐서 진출하게 된다면 그동안 여기서 좀 이곳에 집을 만들자고 했던 수들이 네. 좀 무의미해지는 거죠. 집으로 생각했던 곳이 그냥 공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호구를 치면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또 사실 좋은 게요. 집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 점도 노리고 있어요. 나중에 백이 이런 곳으로 오게 된다면 살리기도 만만치 않아집니다. 자, 분명히 여기 있는 것은 약간 실수로 보여지거든요. 백의 약점을 노리기도 힘들다면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흙은 흙이 집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어졌고요. 근데 여기 집을 부셔야 됩니다 이제는. 네 여기가 뭐 그냥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요. 너무 많이 나요, 여기가. 거의 30초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난다면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붙이는 약점, 그다음에 여기가 젖혔을 때 지금은 이곳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자, 여기 아까의 약점을 노렸던 이것이 가능하게 되죠. 이제는 네, 여기 단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보고 이은 거긴 하지만요. 일단 호구는 굉장히 아팠어요. 이미 당하고 시작하는 진행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흙이 꽤 손해를 집으로는 봤고요. 뭔가 이곳을 집을 좀 부셔야 됩니다. 인제 설악명작의 강우혁 선수와 서울 BMBK의 문민중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도전하는 젊음 2018 조합아이톤배 루키리그 마지막 14라운드입니다. 자, 서울 BMBK와 인제 설악명작의 경기인데요. 어느 정도 좀 잔잔하게 거의 끝내기 형태로 벌써 흘러가고 있고요. 네. 약간이나마 되게 우세한 형국입니다. 아예 젖히자 약점을 지켰군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킨 수가 정수였고요. 보통 흙은 이곳을 그냥 호구 치는 게 정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을 손을 빼는 것이 싫었다는 뜻입니다. 뭔가 선수를 잡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붙이는 것은요. 자, 이곳에서 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부수거든요. 이것은 늘게 된다면 지금 이건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은 오히려 보태준 거죠. 네, 백 흙은 이곳을 붙여서 뭔가
이것을 좀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를 내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그냥 젖히게 된다면요. 여기서 살리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싸움이 될까요? 너무 좁아서요. 약간 좀 무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좀 살기는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승부수인데요. 일단은 좀 안전하게 받았어요. 네, 강혁 선수 사실 이곳을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 이 수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실 백이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일단 뒤로 받았거든요. 이 뒤로 받는 수가 흙에 붙였을 때에도 연결이 되나요? 보시면요. 이것을 끼운다면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차단이 안 되죠. 네, 이게 안 됩니다. 잡히네요. 이곳을 두더라도 단수를 치게 되면 이으면 연결이고요. 치받는다면 양쪽이 맞보기죠. 네, 지금은 이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백이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이것이 만약 없었다면 쉽게 이렇게 해두고요. 잡았으면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달라진 것이 여기서 이게 여기를 칩니다. 때려야 되는데 늘게 된다면 이제 차단이 안 되죠.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원래는 거의 열맷집, 거의 열다집을 이득 본 거예요, 이거면요. 그래서 백의 응수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막아갔습니다. 자, 끼웠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끼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이 잡으러 간 수가 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거는 이 돌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수한 집이 나 있고 이곳이 단수 친다면 이건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는데요. 네. 두 점을 잡아도 잡긴 했지만 여기가 다 막혀있던 것이 좀 뚫려버렸죠. 네. 백의 손해가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민중 선수가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큰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오히려 역습을 했다면 강욱 선수가 좀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흐름이 괜찮으니까 안전하게 뒤로 받으려다가 더 일이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뒤로 받았기 때문에 좀 흑의 약점은 지켜진 꼴이 됐고 백의 약점은 더 부각이 됐습니다. 일단은 얼핏 보시더라도 백이 꽤 큰 집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 뚫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흑이 나중에 이런 곳을 단수를 치는 수도 생기고요. 이곳에 또 단수를 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좀 손해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흑도 하중앙 쪽이 많이 지워진 상태였잖아요. 그럼 서로의 집을 깬 거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곳은 확실한 집은 아니었어요. 뭔가 백이 좀 더 깰 수도 있었고 좀 더 타개가 좀 웅크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확정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백 쪽에서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두터움 같은 경우는 반반씩 세주거든요. 네. 근데 확정간 다 세줘요. 그렇죠. 다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점을 잡는 진행인가요? 이 세 점을 버리는 선택을 했어요. 여기를 좀 더 집을 만들고 이것을 버리는 선택을 했고요. 지금 강욱 선수는 오히려 이곳에서 워낙 득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우세하다고. 아, 몸조심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더 안전한 수를 택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수를 사실 이 자리를 둔 거죠. 호구가요. 한 수를 둬서 거의 잡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뚫린 것이 좀 생각보다 너무 좀 타격이 컸습니다. 중앙에 세 점을 잡아도 충당이 안 될 정도인가요? 지금 일단 뭐 이곳을 하나 치고요. 받을 때 이곳을 젖혀 있는다면 이게 가장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개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은 52집 정도가 났고요. 흑은 50판 8. 굉장히 미세한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예, 지금 사실 안전하게 뒀지만 네. 굉장히 미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유 부릴 정도는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타격이 컸지만 흑도 여기가 타격이 있었거든요.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한 번씩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흐름은 미세해졌습니다. 끝내기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이 수는 네, 여기가 사실 엄청 크거든요. 네, 이 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집으로는 사실 거의 공배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받아두게 된다면 별다른 수도 없고요. 반면에 이곳을 젖혀 있는 것은요. 빠지는 거랑 비교해 100집만한 여기가 5집에 흑집이 여기가 최소 5집. 사실 붙이는 사실 좀 맛도 있고요. 네. 지금 이 여기를 젖혀 이어야지만 좀 집으로 따라갈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뺏긴 건 굉장히 아팠습니다. 흑이 먼저 달린다면은 백이 떴을 때와 안팎으로 차이가 엄청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데가 굉장히 사실 크거든요. 여기도 사실 여기를 백이 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백이를 치고 이건 선수거든요. 쳤어야지만 여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때 이곳을 젖혀 이었다면 굉장히 미세한 좀 흐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둘 다 뺏긴 것이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파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끝내기로는 강우혁 선수가 점수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백이 쳐져 있는 것과 흑이 늘어져 있는 것은요. 이 중앙에 또 차이가 나요. 흑이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집이 아예 안 나죠. 이런데도 쉽게 나가기도 어렵고요. 여기도 좀 아팠습니다. 끝내기에서 강욱 선수가 좀 더 힘을 내고 있네요. 네. 자, 큰 곳을 두 번 다 흙이 두게 됐고요. 이곳은 정말 중반과 지금을 바꿔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나가면 이걸 하나 찌르고 단수치고 이렇게까지 돌리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많이 당했죠. 그러네요. 그래서 뒤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집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화상편에서. 최소한 20집, 많게는 30집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당했죠. 이렇게 보시면 11집 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좀 실수도 좀 뼈아팠는데요. 이곳과 이곳을 두었다면 여전히 미세한 승부를 할 수 있었는데 두 곳 다 뺏기면서 흑쪽으로 좀 기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 끝내기가 남아있거든요. 그건 한 66집 정도 나왔고요. 그건 한 53.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덤을 제외하고 3집 반이니까요. 두 곳만 했다면 달기 편한 거 아닌가요? 달기 편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반면 10집의 차이를 좁히기에는 그렇게 큰 끝내기가 없는 건가요? 일단 좀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돼 있는 것이 백입장이 뼈 아프고요. 흑이 오히려 이 중앙 같은 게 한 점 불어나고 지금 여기를 둬서 여기 좀씩 불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역전까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리가 한 네다섯 집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네 집을 좀 따라잡기는 어렵겠죠. 네다섯 자리를 내가 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그 정도 크기의 끝내기를 두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세네 집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프로의 바둑에선 쉽지가 않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끝내기에서 세 집 반 정도면 거기선 좀 차이가 역전하기 좀 힘들다 봐야 돼요. 네. 많이 남아있다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한데요. 지금은 변수 없이 집 마지막 마무리이기 때문에 역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윤민중 프로와 강우혁 프로, 이번 루키리그에 출전한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선수들인데요. 윤민중 프로는 현재 9승 3패, 강우혁 프로는 8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두 선수가 그래도 어떻게 프로의 좀 체면을 살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두 선수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큰 실수를 최대한 안 했고요. 때문에 핵심을 좀 잘 짚은 바둑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부분 좀 실수는 있었지만요. 큰 틀에서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좀 유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은 것은 사실 실수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느꼈을 것 같아요. 여기 붙이니까 생각보다 백의 응수가 좀 곤란했던 거죠. 네. 자, 이미 인재 서령명작이 이번 14라운드를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확정 짓게 됐고요. 사실 인재 서령명작의 선수인 백현우 선수도 이번 경기 승리를 하면서 다승왕을 확정 짓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들과 같이 이렇게 시합을 하면서 다승왕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현유빈 프로와 쟁쟁한 경쟁을 했었는데요. 단일승 차이였어요. 현유빈 선수가 한 번은 쉬었기 때문에 네. 나왔더라면 공동 1등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프로 중에서는 윤민중 선수, 강욱 선수, 한유빈 선수만 사실 잘했고요. 나머지 프로들은 상당히 부진을 했죠. 냉정하시네요.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바둑을
알려주셨던 선수들도 많이 있어서 더 냉정하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선수들이 이제 정말 강한 프로들과도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렇게 경쟁할 수 있어야지만 좀 프로로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선수들이 만 17세 이하니까 아직 어린 기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선수들이 자기가 뭐 약한 점, 강한 점들이 있을 텐데 아마 더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좀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좀 보여집니다. 네. 한 해 한 해 다른 모습. 그리고 루키리그만 해도 1라운드 때와 14라운드 때 선수들의 모습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초창기 때는 좀 긴장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네.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국 내용도 더 좋아졌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씩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대회들이 자주 좀 둬봐야지만 좀 익숙하기도 하고요. TV 대국도 자주 해봐야지만 좀 익숙합니다. 네. 그럼요. 방송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어색한데 처음보다는 훨씬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아, 끝내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아, 큰 끝내기가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강구혁 프로의 불계 순으로 14라운드 2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서른 명작이 정말 대단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결국 14라운드에서는 우승을 확정짓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3연승으로 아주 깔끔하게 우승을 확정지었고요. 뭐 1년 내내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14라운드 2경기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 팀과 3위 팀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3-0으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강팀답게 우승을 결정을 짓는 대국에서도 아주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팀의 우승은 인재 서른명자, 그리고 개인 다승왕은 백현우 선수가 받았고요. 저는 이 상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 조합 아이톤상. 그렇습니다. 이나경 선수가 받게 됐더라고요. 아직 초등학교 3학년으로 아직 새파랗게 이제 좀 새싹인데요. 무럭무럭 자라라고 준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루키리그에 출전한 어린 프로 아마추어 기사들이 조합 아이톤의 루키리그를 발판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전하는 젊은 2018 조합 아이톤의 루키리그,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연, 해설의 백홍석 구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초반에 엄청 나쁘게 시작했는데 상대가 좀 느슨하게 도와주고 중반에 괜찮아지셔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근데 팀을 위해서 이겨서 정말 좋고요. 뭐 목표 한 대로는 잘 안 됐지만 마지막 판을 이겨서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